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지난번 여름 추천템에 피오 앰플을 소개해드린 계기로 제가 이번에는 이츠스킨의 파워텐 포뮬라 싱글 오리진 앰플 레인보우 무지개 앰플을 사용해보게 되었어요. 짠! 이렇게 형형 색깔의 앰플들이 들어가 있어서 무지개 앰플인데, 그때 사용했었던 제품들 중에서 제가 정말 잘 맞고 아주 잘 사용했었던 게 피오 앰플이죠. 저희 첫 번째 있는 피오 앰플. 이번엔 중요한 날을 대비해서 10일 동안 피부 고민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이랑 호캉스 가기 전에 되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매진 여름 학교라고 효캉스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가기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실은 일주일이 뭐야. 실은 더 그 전부터 준비하지 않아요? 그쵸? 일단 옷도 사야 되고, 네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소품 같은 것도 미리 다 챙겨봐야 되고, 다이어트도 조금씩 하고, 당연히 피부 관리까지 하잖아요. 이상하게 남자친구랑 놀러 갈 때보다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이렇게 더 빡세게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미안. 아무튼 저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이것저것들 준비를 하면서 무지개 앰플을 약 10일 동안 이렇게 슉 써보면서 피부 관리를 해줬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솔직한 리뷰들. 광고라고 해서 무작정 칭찬하는 건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언제나 제품들을 먼저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좋은 제품들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츠스킨의 파워텐 포뮬라 싱글 오리진 앰플 레인보우로 10개에 24,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보호캡이 들어가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피부 컨디션이 같다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매일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케어를 해주면 될 텐데. 하지만 맨날 피부 컨디션이 다르고 피부 고민은 매번 달라지잖아요. 이 싱글 오리진 앰플 레인보우는 그때그때 피부 고민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일단 저희 첫인상은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내가 원하는 효과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되게 재밌고 괜찮네? 첫인상이 되게 좋았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피부 고민에 따라서 피부 관리 루틴을 조금씩 바꿔주는 편이에요. 댓글로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 DM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도 안내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피부 고민에 맞게 요 제품 사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점점 통장이 되어가는 저의 통장. 근데 이건 레인보우 1세트에 다양한 효능의 앰플들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그런 부담을 덜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격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가격대가. 이 앰플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나와져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저처럼 딱 10일 동안 홈케어를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효능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골라서 요거 사용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많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효과가 있어야 정말 좋은 제품이지. 근데 제가 요것들을 사용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다 효과가 진짜 괜찮았던 게, 일단 제 마음에 쏙 뜨는 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츠스킨 앰플들이랑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요번에 사용을 해보면서 더 느꼈어요. 페어 앰플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앰플도 나는 잘 맞는구나. 이츠스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 앰플들을 다 사용을 해보니까 흡수도 착 되고, 고농축이라서 그런지 효과가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앰플들이 가볍고 산뜻한 제형이라서 요즘 같은 여름에 사용하기도 되게 좋았었어요. 요번에 장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습하기도 하고 꿉꿉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끈적끈적거림 없이 산뜻하게 슉 흡수가 잘 되는 편이어서 손이 확실히 잘 가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앰플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한눈에 빡 올라와서 만족을 했었던 제품은 여기 피오 앰플. 전에도 이거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피오 앰플. 이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던 게, 제가 샴푸를 바꾸면서 여드름이 이마 쪽에 요새 조금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앞머리도 차피뱅으로 잘라놨잖아요. 그래갖고 앞머리가 자꾸 이마에 닿기도 하고 이마를 이렇게 만져주니까 이마에 확실히 여드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샴푸가 효과가 좋아서 바꿀 순 없고 참말로 애매탱이야. 근데 여기 여드름이 살짝 올라왔을 때 이 피오 앰플 발라줬더니 짠! 띵! 여드름이
쏙 들어갔어요. 저는 약간 여드름이 살짝 말똥 할 때 이런 식으로 진정 앰플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맞는 앰플은 한 번에 슉 들어가게 해주고, 아무튼 이 피오 앰플은 여드름이 슉 사라지게 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을 했던 제품이에요. 앞머리 왜 이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족을 했었던 게 이거 LI 앰플. 이것도 되게 만족을 했었어요. 이 LI 앰플은 수분 진정 라인이거든요? 이게 발랐을 때 쫀쫀한 소형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쫀쫀한 텍스처다 보니까 이거를 까가지고 손으로 툭툭툭툭툭 쳐줄 때 진짜 잘 안 나왔어요. 피오 앰플은 되게 물 같은 제형이라서 까가지고 뚝 하면은 휙 잘 나와서 그걸 툭툭툭툭 바르면 되는데, 이거는 되게 끈적끈적 콧물 스킨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쫀쫀한 발림성 때문인지 이거를 탁 까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탁탁탁 열심히 쳐줘야 나와서 그게 좀 불편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만족했었던 게 일단 이 앰플 사용감이 쫀쫀하게 해줘서 만족을 했었고, 제가 이거를 바르고 나서 크림을 안 발랐었거든요? 근데 안 발랐는데도 하나도 당김이 없이 그냥 바로 화장도 잘 먹고 건조하지도 않고 딱 좋더라고요. 크림을 안 발랐는데도 이렇게 촉촉한 게 유지가 잘 된다고? 이거 봐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GF 라인까지 완전 만족감에서 사용을 했는데, GF 라인 이거는 더블 보습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얼굴에 바를 때 되게 피부가 매끈매끈하게 발리는 거예요. 마치 갈락토미세스처럼. 그래서 이거 혹시 갈락토미세스인가? 했는데 이게 더블 보습이어서 뭐지? 뭔데 이렇게 이게 잘 발리고 매끈매끈해진 거야? 이게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은행잎수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이랑 수분 보충에 아주 탁월한 제품이었어요. 은행잎수가 나랑 잘 맞는구나를 이번에 알게 되었죠. 이게 가벼우면서도 보습이 좀 잘 되는 촉촉한 느낌이라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되거든요? 한 번만 바르는 것보다 두세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수분이 완전 차오르는 느낌이랄까? 뭔지 알죠? 요즘 저도 모르게 여름이라서 수분은 조금 덜 채워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수분을 잘 안 채우고 있었나봐요. 제가 요 앞에 요거 LI랑 GF 수분 라인 두 개가 완전 효과가 팍 볼 만큼 만족을 했던 걸 보면, 저는 PO 라인이랑 LI, 다음 GF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진짜 너무 만족을 해서 잘 사용을 했어요. 이거 PO 앰플은 워낙 이미 지금 잘 쓰고 있어서, 아무튼 요 LI랑 GF 라인 바르면서 피부 상태가 진짜 확 달라졌어요. 확 와닿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피부 고민에 맞게 필요한 효능들을 골라 쓸 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점, 한 제품으로 10일간의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산뜻한 흡수감이랑 사용감 덕에 여름에 사용하기에 좋은 발림성, 그리고 이거 진짜 칭찬하는 거, 세이프캡이 추가가 되어서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소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이거 약간 전 진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저번에는 이거 꼭다리 떼가지고 뒤에다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영상 찍으면서 알았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그거 제가 말해서 그렇게 바뀐 걸까요? 너무 김치국인가? 근데 너무 진짜 이거 너무 대만족. 제가 진짜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걸 까고 나면은 닫을 수가 없다는 점이. 근데 이렇게 세이프캡이 추가가 돼서 이거 따고 나서 또 이거를 쭉 하면 되니까 너무 위생적이고, 여행 갔을 때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저의 픽은 이 PU 앰플, 그다음에 이 LI 앰플, 그다음에 이 GI 앰플, 이렇게 세 개. 이 세 개가 저의 완전 추천 입니다. 그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10일간의 케어용으로는 사용하기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한 번에 쭈르륵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10일간의 케어가 아니라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양이 조금 적지 않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어요. 데일리로 사용하려면 앰플이 한 두 개씩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져도 되지 않을까? 용량이 조금만 더 커지면 진짜 데일리로도 사용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인데, 이 앰플들에 대한 효능이 좀 자세히 적혀져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 GF 라인 이거 바르고 나서 어머 이거 뭐야, 뭔데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부들부들해? 해서 궁금해서 이거 뒷면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 뒷면에는 자세한 설명이 적혀져 있지가 않아서 그게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이 이츠스킨 앰플들 사용해보니까 사용감도 진짜 좋고 정말 성분수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효과들도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요거에 대한 성분들 또는 뭐 사용감 또는 효능 같은 거 좀 더 자세히 적은 사용설명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 연고를 사면 들어있는 사용설명서 같은 거라든지 그 리플렉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있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확실히 잡고 어떤 효능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좀 더 믿음이 가고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앰플을 사용해보면서 정말 만족을 했어서 이 앰플이 좀 더 널리 더 유명해지고 더 멀리 퍼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아쉬운 점? 약간 제안? 이런 마음입니다. 퓨어 앰플은 산뜻 진정 앰플로 산뜻하고 청량한 사용감으로 맑은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는 수분 앰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정말 물 같은 제형으로 또르륵 흘러내리고 유분기 제로에 흡수가 굉장히 빠른 제품이었어요. 어성초 특유의 향이 나요. VC 비타 생기 앰플은 칙칙한 피부에 상큼한 과즙 생기를 가득 더해주는 비타 앰플로 살짝 유분기가 있지만 물 같은 흐름성이에요. 퓨어 앰플보다는 점도가 약간 있는 편이고 흡수가 빠르지만 흡수 후에 유분기가 있고 레몬향이 나는 제품이었어요. WH 수분 미백 앰플은 맑고 균일한 피부톤을 선사하는 수분 미백 앰플이에요. 점도가 꽤 있어서 콧물 스킨 정도의 점도였고 흡수시켜보니 유분기가 적고 산뜻하고 보송한 느낌이었어요. 깨끗한 느낌의 향수형, 비누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LI 앰플은 수분 진정 앰플로 민감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다독여주는 수분 진정 앰플이에요. 제일 점도가 있고 끈적거렸어요. 앰플이 잘 안 나오기도 했는데 숲에서 날 것 같은 식물향으로 촉촉해서 반짝거리는 느낌? 유분기가 많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 흡수시키니까 약간의 윤광이 있었고 아주 약간의 유분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GF 앰플은 더블 보습 앰플로 풍부한 보습감으로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보습 앰플이에요. 점도가 있는 편이고 아주 끈적거리지도 않고 조금 흔들어내리기는 했어요. 콧물 제형의 앰플이고 이니스프리에서 많이 맡아봤었던 스킨향? 은은한 향? 부드러운 느낌의 윤광이 나는 편이었고 적당히 유분기가 있는 편이었어요. YE 앰플은 결 관리 앰플로 거친 피부를 매끄럽고 탄탄하게 가꾸어주는 결 관리 앰플이에요. 점도는 VC랑 비슷한 정도이고 발림성이 매끈매끈 부들거렸어요. 흡수를 시켜보니까 약간의 윤광이 나지만 잔여물이 느껴지진 않았고 유분기가 거의 없어요. 프리지아 향이 나는 제품이었어요. VE 앰플은 촉촉 윤기 앰플로 윤택한 영양감으로 촉촉한 윤기를 더해주는 레디언스 앰플이에요. WH 앰플이랑 점도가 비슷했고 유분기가 어느 정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향은 꿀향기가 나더라고요. 큐텐 탱글 탄력 앰플로 두드릴수록 피부 가득 영양감과 탄력을 선사하는 영양 앰플이에요. 호독한 점도이지만 점도에 비해서 흡수가 빠른 편이었고 VE랑 점도가 많이 비슷했고 유분기가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CO 앰플은 촘촘결 앰플로 쫀쫀하게 스며들어 매끄러운 피부결을 선사하는 콜라겐 앰플이에요. 콧물 스킨 제형에 엄청 꾸덕한 점도이고 점도에 비해 흡수가 빠른 편이었어요. 코엔자임 특유의 화장품 향이 나는 편이었어요. 유분기가 확실히 많고 가장 많은 제품이었어요. 아주 강한 보습력이었어요. WR 앰플은 밀키한 텍스처가 피부를 윤택하고 탄탄하게 가꾸어주는 탄력 앰플이에요. 꾸덕한 제형에 지문이 남을 정도였고 제형에 비해 흡수가 빨랐어요. 수분감과 유분감이 딱 적당한 느낌이었는데 유분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꾸덕하다고 절대 유분기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비누향이 나는 제품이라 은은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꼼꼼하고 솔직하게 이츠스킨 싱글 오리진 무지개 앰플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저 광고가 아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테스트도 해보고 사용도 해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사용해보고 정말 좋은 제품들만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저의 솔직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분명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응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그럼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같이 소통하는 꿀랄라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